다시 한번 비껴치기. 두만두께로 아, 네, 끝에 멋집니다. 걸렸어요. 키스도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얇았으면 일목적구가 와네요, 정말. 예. 일목적구가 내려오면서 키스가 날 수도 있었는데 완벽하게 두께감을 쓰면서 키스를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네. 일목적구에는 눈길도 안 주고 있네요. 뭐 그냥 확신에 찼던 거죠. 예. 겹치기 정교하게. 자, 아, 네. 들어갔습니다. 예. 이거는 칠때 당점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러면 넘어가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거든요. 네. 뭐 회전이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뭐 지금 상태에서 본인의 그 스트로크 느낌으로 공의 분리각을 만드는 뭐 과정이었죠. 네. 되려 이런 공을 회전이 없이 들어갈 때 아예 안 도는 경우도 많고, 예. 네, 짧게 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8연속 득점, 15점까지 석점 남겨놓고 타임아웃을 사용합니다. 빨간 공 쪽을 바라보는 걸 보면 비켜치기인가요? 네, 비껴치기를 시도할 것 같은데 뭐 조금 밀리는 각이기 때문에 각도를 좀 체크한 것 같고요. 숨을 돌리려고 한뭐 방법일 수도 있고요. 두툼하게 정확하게 3로. 밀림이 야. 완벽합니다. 지금 비껴치기 3개 연속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비껴치기의 배치가 섰습니다. 네. 지금 9점 치면서 비껴치기가 4개 성공됐고 그중에 3개를 지금 연달아 성공시키고 있거든요. 이거까지 들어가나요? 이거까지 들어가면 비껴치기 연습 정말 많이 한 거죠? 예. 아, 이것도 3로. 정말 많이 했네요. 사실 뒤로 돌려치기, 옆 돌리기를 4개 연속 성공시킨다. 그것도 뭐 정말 정교하게 잘 치는 건데 긴각 비껴치기를 4번을 성공시킨다는 네. 건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앉아서 보고 있으면 와. 상대방의 비껴치기에 취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비껴치기만 치니까. 그리고 결코 좋은 그리고 공을 이것도. 주진 않았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좋은 공이 아니면 뭐 어때? 약간 이런 상황인데요, 사파타 선수. 네. 네. 역회전 되돌아오기 방식으로 예. 시도를 했고요. 근데 이렇게 참 이거 쉬운 배치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쉬운 배치처럼 쳤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공이 더 어려워요. 그러면 무슨 네. 공을 칠지가 너무 궁금해져요. 지금은 사실 배치적으로 걸어치기를 뭐 시도하겠지만 네. 어렵습니다. 코너에서 코너로 와야 되는데. 자, 아니 이야, 이거. 이게 아, 정말 무섭습니다. 와, 와, 정말 와네요, 정말 와. 미쳤습니다. 오늘 사파타 선수의 경기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야, 이걸.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치죠? 아, 그러면서 또 힘든 고비를 또 넘겼더니 살짝 김은권 선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 많이 회왔어요. 웬일이죠, 사파타 선수가? 근데 왜 이러죠? 아니 아니, 이게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코너에서 어떻게 저기까지 나왔죠? 각이? 아, 이러면 김은권 선수는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 쓰리 쿠션 지점이 휘임이 일어나면서 거의 장쿠션 코너까지 갔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돌아서 득점이 되는군요. 예. 의외로 여기서 회전이 살아 있었어요. 네. 옆으로 마지막에 누우면서.
밀렸던 만큼 회전이 끝까지 좀 남아 있었던 거죠. 조금 앉아 있다가 11대 11 사파타 선수가 뱅크샷을 꺼내 듭니다. 이런 공도 어떻게 저 속도로 저렇게 정확하게 치는지 참 경이롭습니다. 지금 이 공은 정말 감탄스러운데요. 예. 누가 쳤는지 안 보여주고 저 상황에서 저렇게 친 것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은 아예 너 지금 왜 저렇게 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사파타 선수 과연 3대 0으로 끝낼 수 있을지.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 키스 있나요? 없습니다. 와, 없어요. 길게 빠지지 않으면 이대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다비드 사파타. 3세트는 10이닝에 15대 14. 일단은 경기가 끝나고 두 선수 환하게 인사를 하며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김인권 선수에게 너무 아쉬운 3세트였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또 행운까지 또 따라주면서 세트의 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 네. 아쉽게도 졌습니다. 네. 사파타 선수가 3대 0의 세트 스코어 그리고 에버리지 1.958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1세트는 6이닝 만에, 2세트는 7이닝 만에, 그리고 3세트는 10이닝에 갔는데 사파타 선수가 3세트에도 꾸준한 득점을 보여주긴 했지만 끝에서 머뭇거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짝 뭐 이공타도 따랐고 해서 조금은 뭐 주춤하나 싶었는데 예. 아쉽게 또 뭐 김인건 선수에겐 아쉬운 세트였죠. 네. 물론 뭐 다 가정이긴 한데 그 순간을 잡아냈다면 분명히 그 다음 세트에 영향을 미쳤을 거고 성공시킨 선수는 기세가 살아나서 더욱더 재미난 경기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어찌 보면 그 차이가 이제 탑클래스와 탑클래스를 향해 가는 선수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